치료도 엄청 많아. 어? 뭐야? 그치도? 아니다. 뭐야? 우럭이잖아. 아, 몰락 아니야? 우럭이야, 우럭. 아, 진짜. 너무 나가면 이거. 몰락 아니야? 아, 우럭이네. 우럭이야, 우럭. 우럭이야, 뿔락이야. 우럭. 뿔락 같은데? 우럭이라니까. 봐봐. 아니, 뭐야, 너, 씨. 오, 난다. 에러 괴롭힌 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얘들 장난 아니야. 응? 여기 장난 아니라고. 엄청 많이 모였어. 아, 수준 낮추면 안 되겠어. 마이크. 안녕하세요. 비영에 갈치 확인하러 왔다가 갈치는 없고 우럭 있네요, 우럭. 지금쯤이면 비영에 갈치 들어와 있을 텐데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어선들 되게 많고 아까 저 앞에는 조금 트인 곳이 있었는데 그 냉동고 키신다고 엔진 소리가 좀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더니 에이 갈치 없다 그랬더니 우럭이 딱. 와 근데 우럭이 잡힐 줄. 오 이거 우럭 입질한다. 근데 대부분 치어라서 아 그냥 치어인가 보다 그랬는데 챔질해 보니까 아 미끼만 먹었어. 아 이거 찌낚시 은근히 재밌네 이거. 아 지금 댓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무창포 갑오징어 갑니다. 저 내일 승선을 체이소, 뉴 체이소 선장님한테도 전화 드려봤더니 집사람이 전화 드려봤다는데 처참했답니다. 내일도 안 나올 것 같아. 마음 비우고 출조하러 갔다 오지 뭐. 15530인데 이거 관광 갔다가 그냥 그 낚시장에서 와, 쑥 끌고 들어갔는데. 와, 이거 1타 1피로 따먹네? 미끌림 때문에 밑으로 하지도 못하고, 꽁치미끼. 여기 판매점에서 잘게 썰어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갈치 확인하러 왔는데, 웬? 야, 여기 면방생 사이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면방생은 아니고, 25바. 23 될까 말까 한? 야, 근데, 여기, 진짜, 1년, 딱 1년 만에 와봤거든요? 작년 11월? 그때쯤에 비응항에 선상 낚시 오면, 갈치, 풀치, 찌낚시를 했는데, 두 번인가 했을 텐데, 채비하고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 전부 다 어선이 막혀 있어가지고, 집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이, 목적은 이거, 풀치. 풀치 확인인데 풀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나. 잠깐만 두레박 어딨지? 우럭 나왔어요. 석축으로? 석축으로 가기에는 짐 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저 에럭 조그만 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애기 우럭이요? 네. 아이고 신기하라. 갈치 선상 낚시 제가 네 번 해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애기 미끼야. 5분의 1만 하지 썰어놨네. 기성품이니까 수심 5m에서 딱 1m 줄이고 4m니까 아 이건 눈 맛은 재밌다. 친학씨가 아니 여기 바다를 비춰야지. 나 말고 찌 구경해드려야지. 이 형이 바다 나왔으면 안 보일까? 저거 입질하잖아. 이거 봐. 와 자잘한 이 입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근데 찌낚시 너무 재밌어. 들어갔다. 아, 이거 세팅만 하고 아들내미 손맛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맨날 루버만 하다가 양천되는 거 아주 적응 안 되네. 헤드랜턴이 무거워서 밤에도 버프를 껴야 돼. 아, 진짜 헤드랜턴 그 밴드형으로 된 거 사든가 해야지. 와, 진짜 우럭치어 엄청나요. 근데 우럭치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손바닥만 한 게 나왔지? 근데 너 이거 그 뭐야? 아니 긴 거보다 낭창돼가지고 이거 하긴 조금 힘들 텐데. 아들 위험해. 선글라스 벗어. 밤에는 선글라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갈치 기본 찌채비거든요. 찌채비 다 아시겠지만 고부력지 에바찌 하나 있고 밑에 케미를 아 이거 제가 잠깐 주차 때문에 잠깐 차 주차하고 집사람이 채비를 사왔는데 그 낚시점에서 끝보기 원투 낚시의 끝보기 케미를 주셨대요.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아무튼 야광은 되니까 쓰긴 쓰는데 이건 원투 낚시의 끝보기 케미입니다. 이거 아무튼 케미 세 개 목줄에 이렇게 하고 제일 끝에는 와이어 바늘 갈치 바늘 해서 갈치 이렇게 끼시면 돼요. 오, 너무 힘들다. 갑오징어 낚싯대로 안 돼. 아니 아빠는 솔직히 이거 풀치 탐사 왔거든. 입줄 왔어. 오, 딴짓하다가 아 이거 아 나 진짜 안 돼. 오, 공룡만하게. 자, 공룡만하게 한 200cm 되는 거 나왔어요. 아이 나 참 이거 우럭이? 안 돼, 이건 바로 살려줘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네, 너무 작다. 부러지긴 무슨 연안에서 기본 삼지? 연안이라고요? 내일 저는 무창포로 가는데 보니까 초속 4m? 뭐 윈드파인더 보니까 그렇던데 군산권은 초속 5m 정도? 1m 차이인데 뭐 5m면 딱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그냥 제 생각인데 어제 그저께 그때도 아 못 봤었지? 아 이경민님 믿네. 여튼 아 이거 뭐 감각으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찌를 봐야 되니까 글을 안 읽을 수도 없고. 아들이 봐줄 거야? 아빠 쳐야 돼. 알았어, 쏘가지네. 미끼 있는데? 아들 가까이 붙이면 애럭 있어. 애럭. 대신에 안 돼. 갑오징어 낚싯대 내일 아빠 써야 돼, 이 짜샤. 아, 찌낚시는 원래 그런 거야. 미끼는 지가 알아서 먹었네. 아들이 해봐. 아빠는 수다 하나 떨어야 되겠다. 이거 아들 컨트롤하기 진짜 힘들다. 항상 이거 잡고, 이거 딱 들었는데, 줘봐. 들었는데, 내가 얘를 채비를 못 잡겠어. 그러면 여기서 손으로 바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벽에 그냥 부딪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길게 늘어뜨려서 벽에 부딪혀,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끌어오면 아빠가 집어등 밑에 묶어놨거든? 이 선이랑 엉킬 거야. 이런 젠땡. 그냥 하지 말고. 앞에 잘해봐. 일단 들어올리면 돼? 면사매듭 있어갖고 찌가 딱 걸리게 해놨거든? 해봐. 아빠 그럼 감고 챙겨. 자, 박진영 왔습니다. 오! 오!
어, 쓰러뜨릴 뻔했어. 와, 씨. 얘 이렇게 할까? 집? 집 보이시나? 아싸, 보인다. 안 보이네. 잡았어, 잡았어. 집. 아, 이 정도 돼야지. 치즈, 보이시나? 자, 저는 채팅창으로. 삼촌들이 저는 자식 100마리 잡았다고 용돈 주셨잖아. 근데 그걸로 낚시장비 사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길에 전 소속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죠? 아빠 나 레이저 핑크 사주면 안 돼? 집에 가서 진호한테 일렀더니 혼났어. 이 글은 특히 따박따박 다 읽어드릴게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유튜브 구독하신 분이 몇 분 없는데 다 읽어주시는 달보기님이 너무 좋다. 방점 하나씩 딱딱 찍고 너무 좋다. 바람직한 자세시죠? 아유, 또 나온 매너 좋고 설명 좋고 곰 같으시. 자기야, 강퇴 기능 없냐? 억양법 하셨어 나한테. 막 띄워주시다가. 자, 김덕구님 안녕하세요. 아, 별언니님. 네,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캠페어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놀랬죠. 근데 집어등 때문에 왔어요, 사실. 대륙의 실수에서 그 수중 랜턴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대상어는 풀치였어요. 근데 풀치가 안 나오고 우럭이 반겨줬어. 어, 상어는 저거 주세요. 혹시 시청하시는 분이 드시러 가실 수도 있어요. 곡창과 젓갈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끝장난 소리가 나오죠. 성태야. 엄마? 줘봐. 자기야. 줘봐. 제 손맛 좀 보게. 이리 줘봐. 왜? 네? 걷어서 아빠 줘봐. 걷어? 응. 아빠가 손맛 끊임없이 올려줘. 좀 더 가까이 조금만 더 풀어서 조금만 더 풀어? 아니, 웃지 마라. 봤을 때도 아빠 이쪽으로. 내일 아침에 줄 거야? 어, 됐어. 풀어봐. 내일 풀어봐. 응? 어? 물고 간다. 그러니까 물고 가지. 됐어, 어딨어? 혹시? 지금? 일단은. 됐어. 뭐야? 물고 갔는데. 아주 칼 안 들어갔었어. 아빠, 이거 안 치고 감기만 해도 될 것 같아. 네가 해봐. 잘 모르겠어. 아들 물고 가. 그렇지. 오. 와, 완전히. 야, 잡아서 놔둬야지. 아니. 바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거네. 완전 크지? 바닷물 보였어? 바닷물 보였어? 바로 놔줘야 돼? 응. 조심해서. 얘 이거 이미 좀 다 썼네. 조심해서. 야, 이따 커서 개울어놓을 수도 보자. 아빠, 이거 그냥 감기만 해도 될 것 아, 물 많이 찬다. 어? 물 많이 차. 물 많이 찬다. 응,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 너무 빨랐어. 넣으면 물고 가.
어, 저 길쭉한 거 있다. 항공친가 보다. 여기 되게 종류가, 오, 엄청 많이 모여들었어.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어, 물고 갔어. 물고 갔어. 물고 있어, 지금.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응. 아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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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너무 세게. 아, 아깝다. 찰까? 그냥 차야지? 아, 해봐. 채보기도 하고, 채면서 감아야지. 물었어. 물었는데, 아직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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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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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우와, 두 마리째. 아니지, 나, 엄마, 나 세 마리야. 세 마리야? 자동 방생 한 마리 했잖아. 저쪽으로 가봐. 뒤로 가봐. 제가 보여드릴게. 내가 보여드릴 거야, 내가. 조금만, 조금만, 가까이. 가까이? 얘를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라도 계속 잡혀서 봐. 이자라니? 뺐다. 처음에. 우럭치어야? 우럭치어보다는 좀 더 납작해 보이던데? 학곡친 게 있나봐. 길쭉한 것도 있었어. 입이 너무 작아. 그래? 작은 반응도 있긴 한데 그건 안. 넌 학곡친가 입 작은 게 어떻게 알았어? 나? 어. 또 뭐 알았지? 응, 또 가져간다, 또 가져간다. 진짜 많다. 큰 것도 있는데? 저 안쪽에는? 엄청 큰 것도 있어. 어디? 안쪽 물속 깊이. 오, 엄청 크다, 저거. 한 30cm는 돼 보이는데? 응, 물었어, 물었어. 안 물었어? 어, 가져가고 있어. 어, 가봐봐. 깊숙이 있어. 어, 가져간다. 해봐. 가봐봐. 가봐봐. 아직, 아니, 아직. 어?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오, 이건 저 사이즈 된다.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진다. 아, 떨어졌다. 자연 방생이야. 아직도 늦게 달려있네. 늦게 달려있어? 아, 근데 엄마 이번 거 사이즈 컸지? 응, 컸어. 응? 청새치? 여기는 없어. 청새치야? 저 물고기 잡히는 거 봤어? 잡히는 거 봤어? 지금 풍경이 이래요. 여기 아들놈 서 있고, 딸내미 있고, 집사람이 있고, 풍경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응? 아빠, 나 딱 한 마리만. 딱 한 마리만? 라스트 딱 한 마리만. 라스트 딱 한 마리만? 막, 한 마리, 라스트 딱 한 마리가 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주세요. 예,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하고 아들 녀석 한 마리 잡는 거. 오, 입질었어. 자, 잡는 거 보고 이렇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쿨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